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이야기는 많이 안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은 토요일이고 하니까 네. 세는 자가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표 세는 자가 다른 사람이 결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들 올린 페이스북에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36에 37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선거 사기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선거 사기범들은 어떤 공직선거든지 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공직선거 분석을 형하면서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것은 한편으로는 기적같은 일이라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 조작범들의 실수나 실책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훔쳐온 자들은 아주 능숙하게 선거 조작을 행할 수 있는 단계에 이미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그들의 선거 사기 행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1월 14일 날 나온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에 36에 37쪽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이것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제가 약간의 설명을 대하였습니다. 원하는 대로 어떤 결과든 착정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자신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선거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얼굴을 면을 세우는 수준까지 얼마든지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론 조작, 여론 마사지가 가능하다면 훨씬 더 과감하게 모든 것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세는 자가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의 뜻에 맞춰 가지고 선거를 그냥 다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 자유수호를 국정원에 가서 외치는 대통령을 보면은 무슨 이야기,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진실되다라고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오늘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오용 변호사님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이 권오용 변호사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짜 이재명을 쫓아냅시다. 문재인 정권에 실시된 모든 선거가 부정으로 얼룩졌습니다. 4.15 총선부터 대선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보궐선거 등에서 대규모 선거 부정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2월 28일 12시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자유보수민주미래의 항해 인천의 주관으로 부정선거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갔습니다. 아래 투표지들은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이재명 당선 개표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선거 당일 나온 투표지들이 신권다발처럼 개표장에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권자의 손을 거쳐 투표함에 투입되었다가 나온 투표지라고 볼 수 없는 말끔한 모양입니다. 가로 열고 투표지는 적어도 한 번 이상 접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 공직자들은 모두 가짜입니다. 가짜를 적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건 국민의 의무입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가짜들을 몰아냅시다. 박성견님이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올렸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죠.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제 권오용 변호사님이 올린 글입니다. 이 투표지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1일
요리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장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투표지 다발을 잘 살펴보시면 선거일 당일 투표지인데 실제 투표함에 투입되어 나온 투표지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가의 사법권을 무시하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국회의원과 각종 공직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사기 수법으로 차지한 공직을 자신의 사리와 사욕을 위해 함부로 사용하고 무법천지로 만드는 자들에 대하여는 국가의 사법권과 국민의 여론에 의하여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나라가 평안해지려 봅니다. 2024년 2월 28일 12시 인천광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에 대하여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 개양을에 이재명 씨가 출마했던 개양을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빳빳하죠. 이게. 예. 이렇게 한 번도 접지 않은 그런 투표들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500원권 세뱃돈 받을 때 이름들 구정이나 추석 전에 신권을 은행 가서 받고 왔지 않습니까? 엄청난 겁니다. 예. 빳빳한 이름들 신권 다발 같은 그런 예. 예. 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실제로 투표지도는 이렇게 지저분해야 되거든요. 요리를 개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부정선거 조사 촉구 기자회견.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고 어떻게 권력을 훔쳤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통령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통령 선거 무슨 짓을 했나. 도둑놈들 4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5권 2022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6권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7권 2022년 교육감 선거 어떻게 훔쳤나. 저는 계속해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한민국의 공정선거의 선거 사기 문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을 펴낼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선거 사기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검찰,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께서 손수 우편을 통해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선거를 구하기 위한 집필 작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참과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선거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